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자세가 조금 불량하다, 그치? 이 영상은 아마 한굴의 이야기, 한굴의 반달 이야기 다음날에 올라가게 될 예정인데, 제가 방금도 이제 술을 먹고 들어오고 영상을 하나 또 찍으니까 또그 사이에 편집하고 나니까 아침이 왔네. 그래서 지금 시각은 6시 4분이고요. 뭐 자기 전에 영상 하나 더 찍고 싶어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가 방금 이게 술집 갔다가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뭐 저는 뭐 이게 일하다가도 이게 보통 일하다가도 한 새벽 3시쯤 되면 심심하잖아. 그러면 그냥 술집 간단 말이야. 술 마시러 가. 갔다가 이제 그 한구레처럼 보이고 싶은 애들 만나가 너무 많아. 너무 길거리에 너무 많은 거라서 야 저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주지? 놀래가지고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빡쳐가지고 하나 영상 하나 올렸고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영상 하나 찍었고 그리고 지금 찍는 영상은 인생을 재밌진 않아도 심심하지 않게 사는 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자. 오우 씨야. 자 그래도 영상 찍는데 다시 자세 똑바로 해야지 그지? 방금 내가 한굴 애들 그렇게 욕해놓고 내가 한굴 애처럼 영상을 찍을 순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내 라방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야, 뭐 재밌는 일 없냐? 그래서 저는 뭐 재밌는 일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만드는 편이거든 오히려. 그래서 뭐 항상 재밌게 살진 않지만 집에서도 아까도 일하다가 새벽 3시에 나간 거였단 말이야. 새벽 3시 동안 일하다가 심심하면 나가서 놀고 오고 놀고 오는 게좀 해소되고 또 나가서 또 이제 뭐 사람들 만나고 또 이쁜 여자랑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뭔가 좀 이게 가라앉아 진정이 돼. 그럼 쪼르르 와서 다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게 뭔가 좀 쌓이면 또뭐딴거 해볼까 이러다가 뭐 요새는 한 번씩 부산에 가. 부산에 한 번씩 그냥 가서 그냥 자고 와요. 부산에서 그냥 부산에 이렇게 자고 와. 우리 집에서 가기가 되게 편하거든. 우리 집에서 이게 부전역까지 그 기차가 연결돼가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돌아다니다가 가끔 뭐 친구 만나고 친구 안 만나도 그냥 맛집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이제 뭐 호텔 같은 데서 하루 자고 이제 또 오고 국밥 먹고 오고 그런 것들은 나는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인데 근데 그런 나 같은 경우는 항상 뭐든지 뭔가 이게 재밌는 일을 이렇게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주요 관심사인 것 같아. 친구들한테도 뭐 재밌는 일 없냐? 아빠한테도 아빠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엄마한테도 엄마 뭐 재밌는 일 없어? 친구들 만나도 야. 뭐 재밌는 일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돌아오는 대답 중에서 재미있는 건 아닌데 심심할 틈은 없다라는 대답이 좀 자주 들어와 요즘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야. 재미있지는 않아도 심심하지 않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정답이 뭐냐면 애를 낳으면 된대. 그래서 애를 낳으면 심심할 틈은 없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정신없지 육아 때는 정신이 없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크잖아. 그러면 또그 나름대로 또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자주 가는 이제 바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친구 한 명이 있거든.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워너비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는 또 자기가 키우고 아도 이제 어느 정도 컸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 뭐 재밌는 일 없냐 그러니까 요새 뭐 재밌는 일 아니라 우리 아들이 다른 애 때렸다고. 다른 애가 애를 때린 거야. 그래서 환가장 아들내미도 어린이집 가서 애들 막 때려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막 그랬거든.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그게 돼. 옛날에는 뭐냐면 아이고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되는데 요즘은 그게 절대로 안 돼. 가갖고 도계 잡아가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도계 잡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아들내미 뒷수습을 하다 보면 그게 뭐 밑도 끝도 없다는 거야. 밑도 끝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심심해지려고 하면 항상 아들들이 사고를 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내미는 이제 덕무 아들내미가 덕무가 제일 크단 말이야. 덕무가 키가 180이 넘어 지금 가는데 덕무는 이제 술 먹다가 얘기하다 야뭐 재밌는 일 없냐 그러니까 야, 내 저번에 오바나 내 저번에 이게 술 먹고 니랑 술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덕무가 뭐라고 하는 줄 아나? 그러니까 덕무가 뭐라고 하던데 아버지 저랑 달리기 해요. 덕무가 갑자기 달리기를 하자는 거야. 술 이빨 먹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아버지랑 달리기 해. 100m 달리기 한번 해. 이런 거야. 그 덕무는 애가 좀 약간 여리여리하거든. 덕무 아빠는 피지컬 완전 좋답니다. 걔 키가 1m 90에 애가 힘이 원래부터 장사였어. 애가 장사 체격이었단 말이야, 걔가. 근데 이 걔한테 이제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달리기로 쇼부를 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쇼부를 쳐. 그래. 그래서 갑자기 술 먹고 들어와서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대. 아버지, 그 절대로 봐주기 없다고. 이거는 남자 대 남자 대승부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이러고 달려갖고. 그래서 이겼나 졌냐 그러니까, 야, 씨, 아직까지 내가 지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달렸는데. 근데 또 그게 재밌는가 봐, 그게. 그게 재밌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래도 뭔가, 이 새끼가 뭔가 수컷으로서 이제 나랑 나의 권위에, 권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도전을 해온다는 게 재밌는가 봐, 그게. 그래가지고. 다들 한 얘기가 애를 낳으면 이제 뭐 이게 심심할 틈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친구들 자식들 얘기 들으면 나는 느끼는 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나는 항상 느끼는 게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모성은 과연 있는 걸까? 우리 동물 봐도 모성은 있잖아. 동물들 봐도 얼마나 자기 자식들 지키고 막 그래. 본능이잖아, 그게. 당연히 인간에게도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는 내 친구들 보면 느끼는 게 정말로 내 친구들 엄마보다는 모성보다는 부성이 훨씬 강하다고 난 느끼거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다양하게 애들 다 봐도 애를 진짜 이뻐하는 거는 부성인 남자인 것 같아. 그래서 난 느낀 게 요새, 그게 요새 아무래도 뭐 피해의식을 너무 주입시키다 보니까 모성이 내가 이게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보면 자식들이 그렇게 이쁜가 봐, 그게 진짜로. 그래서, 막, 물고 빨고 뭐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 나도 뭐 애를 낳으면 하다못해 나도 이제 복들이만 봐도 복들이가 얼마나 이뻐. 그러면 나도 애 낳으면 되게 이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애를 낳으면 심심할 틈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끝이 없어요,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죽도록 돈을 벌어도 돈은 근데 이게 끝이 없어. 대신, 혼자 살면 또 되게 편해. 나게 되면 또 혼자 사는 편이라서 나는 이제 그런 편한 인생을 좀잘 누리고 있지. 막말로 지금 봐봐. 새벽 3시에 나가고 술 먹고 들어와서 6시 10분에 들어와서 또 영상 찍고 그리고 또뭐 하다가 잘거 아니야? 이렇게 못 삽니다. 결혼하면 장가 가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사실. 물론 나는 이런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결혼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건데. 근데 뭐 이러나저러나 내 친구들을 봤을 때 느끼는 게 애가 그렇게 그럼 물론 모든 애들이 다 애를 다 이뻐하진 않아. 그래서 부성이나 모성이나 이렇게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내 친구들은 애를 진짜 이뻐해 남자들이 반대로 여자들도 뭐 이뻐하긴 이뻐하는데 근데 시큰둥한 애들도 되게 많아 그리고 반대로 야뭐애 하나 낳았으면 뭐 내가 할거다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나는 뭐내 이야기 많이 듣는 사람 알겠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혼하잖아 그러면 양육권을 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깔끔하게 못 만나가더라고. 그리고 양육비 안 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낳고 나면 이게 뭐 끝이 없지만, 근데 적어도 심심할 틈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저는 그래도 좀 이게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걸 찾아가는 편이고, 잘 찾아가는 편이란 말이야. 사람들도 잘 만나는 편이고. 그리고 오늘 또 나가고 또 없는 약속도 하나 잡아냈거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사람 만나면서 재밌게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액티브하게 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애 하나 만들어도 야 적어도 20년 동안은 심심할 틈이 없다는 거지. 적어도 그리고 다 길러놓으면 나름 보람도 느껴지지 않을까? 그지? 그런 것도 느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인생도 있다. 라는 얘기를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러쌰.